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해요. 제 동생도 평소에 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 애청자인데 다이어리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동생 다이어리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조언해주면서 같이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베리의 동생 요골입니다. 평소에 제 유튜브에 요굴이란 닉네임으로 되게 이상한 댓글 많이 다는데 그게 사실 제 동생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다꾸를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2020년 버킷리스트와 뭐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이어리를 같이 꾸며볼게요. 일단 저는 꾸미는 거를 제가 꾸미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미 꾸며져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일단 이거 두개 중에 하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떡면 두 장을 골랐고, 저는 보통 닦고 할때 제목을 좀 먼저 쓰는 편이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뭐 색연필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이머로 쓸 수도 있고, 알파벳 스티커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동안 언니 영상을 보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뭔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이머를 다이머 좀 이렇게 탐나셨나 보구나. 다이머를 약간 레이어드해서 붙이는 거 레이어드 있잖아요. 좋죠. 그것과 그리고 핀셋으로 스티커 붙이는 핀셋 로망이 있으셨네요. 것과 그리고 약간 스티커를 약간 이렇게 잘라서 붙인다든지 자주 하시는 좀 나눠서 행동들 있잖아요. 자르는 거.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접히게 붙인다든지 약간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이머 좀 한번 꺼내보세요. 색깔은 이렇게 있고, 이거 하얀색은 투명이야. 투명으로 찍히는 거고, 골라보세요. 그럼 투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붙이기 전에 여기 바탕에 종이를 깔 거잖아요. 뭐 네. 마테를 쓰거나, 아니면 색종이를 쓰거나, 다른 종이 같은 걸 쓰거나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깔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체크무늬 마테를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게 느낌을 투명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여러분. 이게 비치면 정신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글씨가 잘 보일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투명으로 하면은 단색에 붙이고 차라리 바탕이 있는 걸로 하면은 무늬에 있는 걸로 해도 괜찮거든. 그러면은 좋은 생각이 났어. 저한테 예쁜 마트 2종이 또 있어요. 이게 이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레이어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안 뺄게요. 방금 재수없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얘가 지금 약간 살구색이에요. 우리도 눈이 다 있어. 아니, 조명이 노래서 잘 티가 안 날까 봐. 안다 보여. 이렇게 했고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진짜 잘안 보이네. 이게 잘안 찍혔네. 그치? 이런데 꾹 엄청 했는데. 꾹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청 안 꾹 해야 돼? 찍혔지? 넘어갑시다. 느낌만 내는 건가요?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그다음에 구색만 이거. 맞추는 거. 야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 모양대로 하면 좀 별로일까요? 그렇게도 해도 괜찮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너무 이 여백이 이미 많아서 얘까지 오려서 붙이면은 좀좀 칸칠하기가 해놓지 어렵거나. 않으려나? 네. 그거 어딨죠?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 뭐야? 이것도 이제 요골님이 써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이거는 몇번 써봤어요. 언제? 이거 이 제품으로 나 말고. 몰래?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해보고 싶으셨나요? 왜 갑자기 진행을 해? 베리님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해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잘 붙이는 팁이 있다면? 뭐 그냥 접어요. 그냥 이걸로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 깔끔하네요. 별거 역시 아닌데.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민망. 일단은 여기 이 빵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싶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스프리즈마 색연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긴장되는 순간이 연습할 종이 좀 없을까요? 뭐 줄 하나 같은데 연습하지. 아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같이 똥손인 사람들은 이 줄이 어떤 줄이 될지 모른다고. 약간 직선 타입이 있고 물결선 타입이 있는데 직선 타입은 아닌 것 같네요. 직선 타입 빠른 포기 잠깐만. 아 힘들어. 되게 줄을 반듯하게 잘 그었네요. 자매지만 글씨체가 저랑 요골 씨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과거 베리 씨의 글씨체인데 제가 답습을 했는데 곳에 바꾸셨다고. 제가 지금은 되게 흘림체처럼 좀 동글동글하게 글씨를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딱 각 잡힌 글씨체로 썼었거든요. 제 동생이 그걸 보고 따라 쓰다가 제가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몽골리니 스티커 러너를 한번 써볼까요? 제가 좀 아끼는 건데 핀짓 어딨죠? 아, 나왔네요. 근데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스티커 그냥 아까워서 다 못 쓰겠어요. 다 못 쓰겠고 나중에 더 좋게 쓸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못 쓰겠고 과감하게 제가 아끼는 스티커를 써보겠습니다. 어 정말 작네요.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보세요. 살이 빠졌어요. 아, 너무 귀엽다. 테두리 때문에 원래 시스템을 떼면 좀 작거든요.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하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 귀여워. 만약에 저였다면은 네. 여기에 원 스티커를 네. 네. 여기 이렇게 하나 좀 여기에 레이어드해서 붙였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즉각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사각형의 큰 종이 하나를 붙일 때 벽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원 스티커나 마테로 위에 붙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쪽에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얘는 사이즈가 커서 좀 하얀 부분이 휑하니까 이런 요골씨가 고른 떡매거든요. 이런 거를 바탕처럼 이렇게 여기에 요만큼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이면은 좀 더 이렇게 풍족한 느낌이니까 좀 밋밋함을 덜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한 요 정도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커터기를 준비해주세요. 영상 보면서 써보고 네.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래요. 이거를 이 아래에 반드시 맞춰야 돼. 이렇게. 그래야 수평이 맞으니까. 어, 삐뚤었어요. 어, 그렇네. Oh no!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자른 거 안 버리고 네.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좀 남겨두거든요. 여기다가 주로 뭐 쓰신다고요? 약간 이 설명을 쓰신다고요? 저는 보통 그러거나 대충 여기도 색연필로 허전하니까 색연필로 좀 뭔가를 써주고 스티커를 좀 이렇게 써가면서 아. 글씨를 쓰는 거죠. 색연필... 아니면은 지금 생각난 건데 여기 뭐 2020이나 이거는 그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기 겹치게. 그럴 때 왜 이제 말했어요? 이제 생각났으니까. 근데 색연필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쭉 일자로 쓰면 좀 재미없으니까 한 이렇게 길쭉하게 뭐 한 덩이 쓰고 여기 좀 쓰고 여기 좀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썼거든요. 한번 해보죠 뭐. 그리고 너무 이런 게 화려해서 스티커 쓰기가 꺼려진다면은 또 여기에도 원 스티커를 이렇게 좀 하나 붙이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런 깔끔한 느낌의 스티커를 그러니까 요런 데나 이런 데에 이렇게 포인트처럼 하나 붙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얘도 엄청 작네요. 약간 속은 기분이. 구역을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이거는 좀 반 딱 나눠서 하면은 여기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쓰면 이쁠 것 같아. 이렇게? 너가 2020을 가운데 이렇게 두고 썼으니까.
좀 남은 요 여백에 얇은 마테를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있죠. 짜잔. 이제는 어떻게 꾸밀 거죠? 이쪽에 좀 큰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딱 큰 거 하나를 붙여주면은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사각형이랑 이런 뭐랄까 이런 실 스티커가 있다 했을 때 이 아래에는 이런 사각 스티커를 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걸 붙이면 되게 공간이 애매하게 남고 자리를 사실 많이 차지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또 서쪽 공간이 애매해지니까 거기에 알파벳 스티커를 아 세로로 붙이면 되죠. 얘를 약간 잘리는 게 맛이죠. 자르는 것도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자 이제 알파벳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지요. 세로를 이 세로로 쓰기? 그럼 나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는 걸 생각했던 건데 그럼 이렇게 해보죠. 예스맨. 근데 좀 칸이 생각보다 넓어서 두 줄 아. 약간 뭐 해피, 유이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느낌 왔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냥 2에서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저는 가끔 이렇게 다꾸를 위해 철자나 내용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해피 뉴이에 해피 뉴이에로 좀 동그란 걸 붙여주고 싶은데요? 이런 데 겹쳐서 붙여서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 겹쳐서 이렇게 자르는 거. 이 빨간 부분을 포인트처럼 여기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 마테를 이렇게 칠 건데 스마일 4인분 정도? 4인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한 건데 네. 여기가 좀 공간이 비었으니까 아까 이거 붙인 거 위에 이거 있잖아요. 저 물결이? 네. 물결을 네. 잘라서 붙이면 어떨까? 나쁘지 않네. 저였으면은 이런 데에 색연필로 줄 하나 그어주거나 아니면 원 스티커를 얘도 이렇게 동그랗게 붙이는데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던가 했을 것 같아요. 현장을 끝내서 반띵 하시게요? 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되게 드디어 한쪽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쓰고 남은 이 조각을 제목 쓰는 용도로 써볼까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 얘를 이렇게 깔고 얘를 붙여서 제목 쓰고 이거를 붙이는 거지. 초등학생이 그림이 쓴 것 같아. 이게 좀 작은 쪼꼬미 스티커들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되게 쪼꼬미 스티커 칸이거든요. 제가 다 준 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들 막 이렇게 해도 귀엽겠다. 이렇게 끝에 여기다가 원 스티커 하나 주체적 닫고 원 스티커 매니아로서 흐뭇한 광경입니다.
꼭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든지 약간 좀 채울 게 없으면 괜찮은데? 모양을 많이 썼어요. 제 이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시나요?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막막할 때 뭐 아까 막막하신가 봐요. 내린 이런 뭐 여러 종이 든 박스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이런 걸로 좀 칸을 많이 채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칸을 채우고 뭐 여기도 글씨를 쭉 써나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물결무늬 너무 튀지 않나? 그래. 빠른 철수. 제가 이런 종이를 자주 쓰는 이유가 이렇게 하얀 여백만 있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느낌의 역시. 종이를 쓰는 것 같아요. 마치 대꾸로 잡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카드 회사 종이까지 이거 유용해. 색깔 이쁘다고. 그러면 얘 제목을 쓰고 얘를 바탕으로 깔아도 이쁘겠다. 이 두 가지의 색조합이 좋네. 이쁘네. 둘 다 형광 느낌이라. 고양이를 한 마리 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약간 이렇게 깍꿍 하는 거를 사실 조금 하고 싶었거든요. 닭구로망? 응? 이 여백 뭐죠? 잠깐만. 그 옆에 딱 붙여요. 맞았네. 난 이전에 맞췄어. 이 색깔 종이에다가는 무슨 표현을 쓰죠, 주로? 그냥 저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검정 색연필이 제일 무난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또 색연필로 너무 써서 쓸 게 제목이 너무 쥐어짜서 없다 하는 경우에는 욕관 얼마나 힘들었어 욕관이라고 이런 숫자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여서 날짜를 쓰기도 하거든요. 오늘 날짜? 날짜를.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검정 색연필로 이렇게 쓰고 네. 여기 끝에 포인트로 여기 스마일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붙여줘도 되게 어울리고 귀여울 것 같거든요. 글씨를 쓰고요? 네.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 Your choice. 저는 이 스마일 스티커를 쓰고 싶은데 오늘이 2020 오늘이 설 당일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얘를 할까 얘를 할까 좀 고민이 돼. 아무거나 붙이라는 언니의 메시지가 있었어. 아니 너무 처음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거의 두 시간 다 돼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신중 닦고 스타일이거든요. 신중 닦고 스타일이신 분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닦고할 때 사실 거의 뭐 한두 시간은 걸리기는 해요. 라이브로 닦고하는 거 해보고 싶기는 한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소한 걸로도 엄청 대보면서 닦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씨 너무 큰 거 아니냐고. 원래 이런 제가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글씨 쓰기 싫으셨던 게 아니라 네, 이런 느낌을 네. 의도하셨던 거죠? 네, 네. 아, 네. 아, 오늘 스티커 정말 많이 쓰네요. 이제 제가 1년치 쓰고 오늘 다 썼어요, 사실. 평소에 워낙 스티커를 잘 안 쓰는 닭고를 하다 보니까 닭고 자체를 좀 이거는 아까 이거 자르고 남은 건데 이렇게 제목 위에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네요.
네? 이렇게 응용을 다 하다니. 이렇게 할까요? 저도 괜찮다. 대견스럽네요. 저 옆에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얘도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위에 뭐 동그라미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아니면은 이건 좀 과감하게 얘를 딱 붙이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야. 걔도 괜찮고. 이런 정도? 응. 이만큼도 자를 거예요. 자르는 거 정말 많이 하네요. 그러게, 오늘 자르는 거 거의 마스터 하셨네요. 완업시래, 완업시. 여기는 약간 동그라미 말고 약간 요런 애처럼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하나 하고 싶거든요. 감초 스티커? 네. 이 큐트 이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투명 스티커의 장점은 대충 잘라도 된다. 나는 투명 스티커의 장점을 어디든 레이어드 하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저 만약에 저였으면 네. 여기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여백이요? 네. 색연필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여기 영어로 좀 문구를 크게 썼을 것 같아요. 어? 세로로 쓸 줄 몰랐어. 짜잔, 이렇게 2시간 만에 드디어 닦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닦고 하면서. 혹시 다이어리 꾸미는 것은 체력적 소모가 큰일이다. 그래서 언니가 마른 건가? 생각이 들었고요. 뭔 상관이. 꾸미면서 확실히 약간 그런 뭐 이런 빈 공간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든지 그럴 때 어떤 굿즈를 사용하냐에 굉장히 능통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역시 원조는 못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꾸를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아, 못하지 않을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거의 아바타 다꾸를 하는 수준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제가 평소에 꾸미던 대로 이제 동생에게 닦고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사실 취향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뭔가 제가 보기에 예쁜 게 남들이 보기에 안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실 아까도 조언을 많이 해줬지만 사실 저 충고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옆에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나름 많이 참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제 다꾸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다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다꾸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